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잘한 일도 많지만 가장 뼈아픈 실책은 한동훈이라는 한 사람을 지나치게 중용해 그에게 너무 큰 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는 점이라고 신평 변호사가 지적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또 야권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 결의안에 한동훈 세력이 찬성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동훈 세력은 보수 진영에서 확실하게 추방돼 엄청난 화근이 사라지고 민심의 역풍이 야권에는 불리하게 여권에는 유리하게 불 것이기 때문에 윤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유영하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저질 좌익 야당 세력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행태를 통렬하게 비판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 의원은 야당의 특검법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의 표를 반란표라고 지칭하면서 소신이라고 하겠지만 무기명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찬성표를 던진 그 비겁함은 무슨 말로 합리화해도 추할 뿐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먼저 신평 변호사는 탄핵 전국의 전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여러 언론의 논조나 야권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지금은 탄핵 전국의 전야인 것 같다. 머지않아 탄핵 전국이 조성된다는 뜻이다. 국회는 탄핵 소추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일도 많으나 가장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인사정책의 실패다. 적절한 인사를 통해 사회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기는커녕 국민의 눈에는 검찰 정권으로 보이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실책은 한동훈이라는 한 사람을 지나치게 중용하여 그에게 너무 큰 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는 점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정치인으로 몸을 일으키자 시종일관 반윤석열을 표방하며 윤정부를 향해 야권과 협공의 자세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높지 않은 지점에서 지지부진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험한 단계까지 떨어져 버렸다. 아마 그가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며칠 전 만난 민주당의 핵심 인사는 즐거운 표정으로 이제 탄핵 정국은 바로 눈앞에 있다고 했다. 우리들은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는 그의 말은 낙관에 차 있었다. 그런데 그의 낙관은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을 탄핵소추 결의에 찬성하는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 대표는 자신의 본심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자신이 민주당의 탄핵정국 조성 성공을 향한 믿음에 주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지난 박근혜 탄핵 정국의 복귀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나 야권에서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바로 탄핵 정국 조성의 화려한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민주당 인사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가 성공한다고 하자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내가 헌법학자로서 모든 것을 걸고 화근하건대 탄핵 기각의 결정이 선고될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탄핵의 사유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 사유가 없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해 7월 1일자 판결에서 대통령의 직무상의 행위는 위법이건 아니건 간에 면책이라고 한 판시가 하나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참고하면 더더욱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없게 된다. 신 변호사는 이어서 물론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의 단계로 나아가는
불행한 사태를 극력 막아야 한다. 이번에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남미식의 취약 민주주의 단계로 떨어진다. 그러나 한 대표 세력이 계속 김여사 사과 등 야권의 주장에 동조하며 탄핵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도 당연히 예상의 범위 안에 넣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국적 견제에서 살피면 그렇게 되어도 크게 낙심할 것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의 결정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하여 한 대표 세력은 보수의 진영에서 확실하게 추방되어 엄청난 화근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민심의 역풍이 야권에는 불리하게, 여권에는 유리하게, 세차게 불어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결국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전철을 밟을 것이 확실하다. 윤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평 변호사가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당대표로 있는 한 한동훈 세력은 언제든지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부 세력, 특히 한동훈 주변의 측근 세력들이 저질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시도에 찬성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만만하게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당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구성도 구성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부당탄핵의 경험 때문에 한국의 자유파, 보수파, 애국시민들이 만약에 이번에도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부당탄핵 때처럼 그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상당히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추인해서 대통령을 중도에 쫓아내는데 가담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 본인들로서도 거의 자살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언론 환경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좌익 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조선동아중앙일보와 그 계열 종편사로 대표되는 한국의 기회주의 비좌파 언론 매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 때처럼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세력에 상당히 기울어진 듯한 논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위 한국의 죄도권 언론만 보는 사람들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은 하나 달라진 점은 우파 유튜브를 중심으로 현재 저질 좌익 야당과 그에 동조하는 한동훈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상당히 만만치 않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파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강고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하고, 만약에 조선동아중앙일보와 그 계열 종편들이 저질 좌익 야당 세력의 행태에 노골적으로 동조하고 나설 경우 조선동아중앙일보와 그 계열 종편도 한국 자유파 애국시민들의 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전면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매체로서 가장 무서운 점은 신문의 경우 소위 들독사태, 그리고 방송의 경우 시청 거부 사태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언론사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무서워하는데, 지금까지 대체로 한국의 자유파 애국 세력들은 그런 부분에서 좋게 말하면 마음이 너무 착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너무 독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에 이어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가 벌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자유파 애국 세력, 보수파 애국 세력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그런 망국적인 탄핵 시도에 가담하거나 부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낱낱이 성토하고 그런 자들이 설 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부당탄핵 때 그 부당탄핵에 부역하고 부채질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요 언론 매체의 일부 언론인들 같은 그런 행태라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그 자들이 단 한 번도 자신들의 과오를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행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만약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이 결코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유영하 의원이 야당의 특검법에 찬성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입법이다.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것이고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찬성을 한다는 것은 진영 논리를 떠나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이번에 재부의된 특검법 표결에서 우리 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한다. 난 이를 반란표라고 부르겠다. 표결 전 의총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음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당원으로서 기본이 안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헌적인 법률안에 찬성하는 그 무모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소신이라고 하겠지만 무기명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찬성표를 던진 그 비겁함은 무슨 말로 합리화해도 취해질 뿐이다. 차라리 의총에서 당당하게 난 내 소신대로 하겠다고 했으면 나는 그 뜻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다. 원래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들의 생존율이 더 낮다고들 한다. 말이 격해지면 그로 인해 마음을 다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나도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 격한 말이 나왔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유영하 의원은 또 별도의 글에서 적을 앞에 두고 분열해서 작은 빗장이라도 풀리는 날에는 뚝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저질 좌익 세력이 획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에 대해 해외 애국 동포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휴스턴의 배창준, 호주 시드니의 신숙희, 미국 하와이의 허상기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제자유주권총연대는 26개국 120개 해외 동포 단체장이 참여한 반국가 세력 탄핵 책동 강력 규탄 성명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반인륜적 불법적 탄핵을 함으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3개월도 안 돼 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가짜뉴스, 여론조작, 집요한 영부인 공격 등을 일상화해왔다. 사법 처리가 임박한 범죄자 이재명 방탄을 위해 내각과 중요 조직의 책임자를 탄핵에 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회책하고 있다. 모든 해외 애국 동포들은 이런 망국 집단들의 무책임하고 국가 파괴적인 책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1.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는 정당한 입법 기능을 상실했으며 당리 당략의 혈안이 돼 나라를 파괴하는 원흉으로 전락했다. 2. 극악 범죄자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대국적 정치 노선을 외면하고 야당 국회의원이 추악한 탄핵 연대 등의 단체들에 숨어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 3. 국회 법사위 과방위 등은 탄핵 남발 등으로 정파적으로 직권남용을 일삼으며 민생 챙기기에 옳은 기능을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하게 집권당의 의원은 위기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 4. 윤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와 국민의 대환영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대통령실장 임종석의 최근 발언은 경악을 넘어서 통일 반대를 선언한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에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거짓으로 탄핵에 부역하는 언론의 책임이 크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방송 광고 중지 등 상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는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며 선진국으로 가는 국가의 발목을 잡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하며 망국 집단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인 촛불 행동 등이 10월에 다시금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언론의 허위소문과 거짓뉴스를 통한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 이런 상황을 악용 국민의 안전과 삶을 대표해야 하는 강덕구 국회의원이 근거 없이 부안해동하여 탄핵의 밤 시위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은 명백한 국가 반역죄가 아닌가. 법체계로 처단하라. 셋, 10월 15일 대통령 저격 소문과 촛불 행동은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국가 시스템에 의해 자유평화를 만끽하며 열심히 사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주도하니 근원을 찾아 반국가 세력으로 처단하라. 넷, 아직도 분단 적대 국가와 대치한 한반도에 반국가 세력이 활개를 치게 한 법령을 재수정하여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처단하여 홍익인간 정신의 대한민국 정치인은 사적생으로 대적하라. 해외 동포 및 국민의 이름으로 저급한 국가 혼란의 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삼권 분립의 의거에 중심을 더 강하게 세워나가길 천명한다. 2024년 10월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평 변호사와 유영아 의원의 지적 그리고 국제자유주권총연대의 성명 등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